이거 참 인상이 남네요. 우리 자주 보지 말자. 그냥 열심히 살자. 에, 그런 소리는 맨날 해요. 말로 했어 그렇게? 말로 했나 봐. 근데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 이거 이제 작가님께서 이거 쓰신 근데, 거죠. 선생님 왜 자주 보지 말자고 하신 거예요? 각자 자기 길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거. 그거면 됐다. 우리 참 자주 안 봐. 그래서. 정말 그래요. 아 그래요. 친한 거 이상으로. 근데 참 친한데 전화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는데. 자주는 못 봐요. 얘 때문이에요. 나는 막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 떨고 몇 시간씩 있고 이러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얘는 그런 걸 아주 싫어해. 아니 아니야. 그러지는 않아. 나를 싫어하나 봐.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제일 좋아해. 아 영어권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영어권리를 좋아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말도 잘하고. 깍쟁이고. 김용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조금 넘치지 않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나에게 문이란? 그렇게 자주 안 만나주고 저기 이렇게 만난 기회가 있어도 밥 좀 먹고 수다도 좀 떨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오늘 그냥 가자 그러면서 그냥 달아나고 네. 내가 오면서 그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준 게 너무 나는 좋은 거 있지. 이게 정말 행운의 시간이다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입으로 이렇게 다 까요 글든 글은 못 쓰고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다 말로 표현을 해요. 아 참. 아니 그 사실 두 분께 갑자기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기는 도대체 두 분에겐 무엇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나부터 얘기하면 그냥 나는 내가 사는 과정에 있어야 하는 어떤 부분 같아요. 그냥 내 삶이야. 인생 저도 뭐 크게 말하면 그렇지 뭐 그걸 무슨 정의를 내려서 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작할 때 심파연구소부터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는 그 시절에 막 재밌어서 좋아하고 이랬던 것뿐이지 내가 뛰어나가서 무대 연기를 하고 이렇게 텔레비전까지 가고 오늘까지 우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근데 이제 점점 나 자체로 되는 것 같아 연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일도 없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연기. 근데 그래 우리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의 작품 많이 관찰하고 지금까지 보고. 유퀴즈까지 나오다니. 그래. 그러니까 뭐 진짜 두 분이 또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제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 속에 아 뭔가 또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연기라는 게 뭐 거창한 이런 얘기보다 그냥 두 분이 그냥 이제는 내 삶이 됐다. 예, 그냥 내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것 같다. 네. 아, 예, 참. 바로 그런 네. 그런 중에 정말 고맙고 행복한 거는 우리가 따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나? 근데 없는데 남의 인생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는 걸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읽었지. 많이 인간이 되는데도 됨됨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얼마나 설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노인들이 뽑힘을 당하고 좋은 작품을 만나고 이럴 때의 그 설레임이 똑같다는 거 거의 뭐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머 이걸 왜 나를 선택해 줬지 그리고 읽다가 보면은 그 너무 고맙고 기쁘지 인정을 받았다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욕심나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 이 작품이 마지막일까? 이 작품이 마지막일까? 그런 기분으로 해요. 그러나 뭐 연기자 나문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통 한 가지 일을 20년 하면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미 그 장인들이 보낸 시간의 3배를 보내셨기 때문에 두 분은 그 장인을 넘어서 어떤 진짜 나중에 전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리는 근데 돈을 많이 받았잖아. 뭐라고 했어요? 돈을 안 받고 했으면 더 장인인데. 아유 돈 받으셔야죠. 아 그럼 받으셔야죠. 아예 그걸 아니다. 예. 대장쟁이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그렇죠, 돈이 맞아요. 돈이 되니까 그러지 보람을 느끼는 예. 건데 나는 너무 돈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니 돈 안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러는 드라마도 해봤는데 정말 그거는 열이가 안 나더라고. 네. 아 맞아요.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힘이 네. 빠져서 돈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는 또 고백합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지금은. 네. 근데 뭐 이런 건 솔직히 말하지만 뭐 큰 벌이가 돼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뭐 반지도 멋진 반지 또 끼고 뭘 네. 멋진 반지야? 이것도 못 끼냐 그럼? 아니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반지를 다 아, 저 조셉 거? 예. 반지.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거냐? 아 조셉이 또 그런 이런 거에 관심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 다 몇십 년에 그냥 몇십 년 전에 그냥 하나 있던 거 끼는 거고. 아니 지금 뭐 예. 요거는 조금. 예, 얼마 전에. 예. 예. 너무 너무 잘 어울리셔서. 네. 어머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 시겠다. 아주 아니, 오늘 블링블링 하십니다. 아. 그래, 아주 블링블링 하세요. 고백한다. 속이 허해서 나를 위해서는 이런 거라도 해줘야 돼. 하셔야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하셔야죠. 다 내가 나에게 선물한 거. 아,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네, 잘하셨어요.